유성? Sansa Salwas. Salwaya Suselein Dwyagis. Prasqua Pasta. Grati. 유성 충돌을 얘기하는 건가? Grati. Mas. Hasubnia Pacha. Akis. Akis. Oh. 자, 이렇게 해서 이질라족의 단서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미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일라의 미션이 생겼네요. 하지만 카루시 미션을 먼저 해볼까? 세일라 미션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재밌는 걸 합시다. 원래 재밌는 건 마지막에 먹어야 되지만 오늘은 세일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캐릭터는 족장이지만 사실 이 지역의 실질적인 족장은 이 세일라라는 여자입니다. 참고로 귀 성애자죠. 귀만 보면 무조건 자릅니다. 귀 목걸이도 하고 있죠. 이 여자가 왜 족장이라 생각하냐면 저에게 한 번도 칭찬을 안 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왼자족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죠. 마치 수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원들한테 짜증을 내는 사장님 같다고 할까. 지금 저 표정 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라면 이 회사를 잘 이끌 수 있어. 우린 너가 필요해. 그리고 저는 이 사장님이 주신 이 과제를 해내지 못하면 엄청난 쌍욕과 함께 연봉이 깎이겠죠. 가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특히 하나에 꽂히기도 하죠. 무엇보다 아이디어 이런 것들 하나에 꽂히게 하게 되면 많은 회사원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정작 나중에 사장님이 마음을 바꾸게 되시고 그 다음에 결국 같이 진행했던 사원들은 상여금은커녕 결국 회사의 종말을 보게 되죠. 자, 우담족의 땅으로 지도 메뉴에 미션이 추가됐습니다. 상당한 북극지대 있네. 자, 일로 갑시다. 다음 파트 우측 상단의 즐겨찾기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많이 눌러주시고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마무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후식이와 함께 떠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후식이를 능가할 자는 없어요. 뭐야? 구출 미션이었어? 완벽한 최후다. 자, 이렇게 동족을 구해줍시다. 자, 참고로 왼자족 같은 경우는 왼자족을 어떻게 구별하냐. 자, 오른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팔에 보면은 동물 이빨 같은 거 차고 있어요. 이게 바로 왼자족의 상징입니다. 저거 차고 있으면 서로 왼자족이라는 거 인정이 되죠. 곰이 불탄다고? 우리 곰은 멀쩡합니다. 우리의 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아파요. 얼굴도 그렇고 덩치를 보시면 굉장히 크지만 주변에 화살이 그만큼 많이 박혀있죠. 이 정도 더 아픈다 그래서 항상 느끼는 고통이 달라지진 않아요. 거의 탱커죠. 갑시다. 이놈의 시체는
잡고 가야지요. 부족을 멸망시키러 가라 그러는데, 사실 우담족과 그리고 아질라주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있고 아이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참 그냥 평범한 그런 부족들인데 왜 이렇게 진짜 죽이려고 달려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지금 왼자족이 정의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 왼자족이 맞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아요. 왜냐면 왼자족도 복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죽이고 끝없는 복수가 반복되겠죠. 어쩔 수 없는 게 뭐 100년 전까지만 해도, 100년 전도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인류는 또 언제 그렇게 또 평화가 깨질지 모르죠. 영원히 싸워가는 전쟁의 종족입니다. 자, 근처에 있네. 갑시다. 우리 사장님 만나러 갑시다. 저희 부족 클럽 사장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후식이가 실수로 저희 그 세일라의 얼굴을 한번 긁어줬으면 좋겠어. 처음에 정말 이쁜 언니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뭔가 왼자족한테 정신적으로 약간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뭐야, 세일라가 얘기한 희귀한 노란 잎을 수집하십시오. 어, 잠깐만, 늑대가 있어. 자, 늑대가 있어요. 자, 일단 곰! 곰을 한번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올빼미를 부르고요. 자, 우선 동물을 이용해서 전부 다 잡도록 하죠. 어? 두 마리 다 모두 다 한 마리만 죽였어. 자, 한 마리가 아직 남아있을 텐데, 두 마리를 봤던 것 같은데 한 마리는 도망간 것 같습니다. 자, 늑대들은 웬만하면 같이 집단 생활을 하는데 웬일인지 친구를 버리고 갔네요. 가족을 벗기고. 자, 이 근처에 찰흙이 있기 때문에, 찰흙이 중요하기 때문에 찰흙도 가져갑시다. 자, 그리고 노란 잎을 수집합시다. 상당히 많은 노란 잎이 있습니다. 어? 자, 이거는 독폭탄인데 뭔가 지금 느낌 좋지 않아요.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우담족입니다. 우담의 우를 만났어요. 저희가 죽여야 되는 최종 보스를 만났어요. 감옥에 끌려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게 무로 돌아가려 하고 있어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이곳은 감옥이에요. 녀석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럴 권한을 갖고 있는 건 금수저뿐이죠. 저 족장의 무릎에 앉을 수 있다면 거의 다이아 수저네요. 한 명이라도 나를 족장이라 부르는 놈들이 없어 어떻게 된 놈이냐. 개 같은 놈. 어, 그치. 웬만하면 이런 얘기 할 때는 자식은 옆에다 두지 않는데 굉장히 강하게 키우는 놈이네. 우리 왼자 약골족을 다 죽일 거라는 얘기 무슨 얘기지? 내가 없는 사이에 설마 우리 부족을, 저 녀석이 저를 가다두고 우리 부족을 멸망시키러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우담족이 장비를 가져갔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해야겠어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스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 매우 진지하고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살아가고 저희 부족을 구해야 돼요. 리얼리티로 할 거예요. 잠깐만. 아 그렇구나. 사람보다 먼저 이걸 보내요. 사람은 궁지에 모이게 되면 일단 자신이 살 구미부터 하죠. 자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어딘가에 올라갈 수 있는 땅이 아직 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갈고리를 얻었기 때문에 아 여기 있네요. 순간 저는 땅뿔을 파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아 그렇구나. 자동적으로 잡아주는 건 없군. 자 다시 올라가 봅시다. 자 반동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여기를 넘어가야겠어요. 자 저 앞쪽에 다칠만한 감옥이 있지만 괜찮아요. 그 전에 섰어요. 빠져나왔어요. 제가 그 녀석한테 가야겠어요. 장비를 찾아야겠어요. 자, 이 밑엔 뭐가 있을까요? 먼저 보호 장비를 챙겨야 되나 봐요. 여기서부터 앉아갑시다. 이럴 때 가장 사람에게 소중한 도구가 있죠. 그건 바로 손입니다. 만약에 근처에 적이 있다면 이 손을 사용해야 돼요. 모든 무기는 사람의 손으로부터 만들어졌으니까요. 한 놈 정도라면 제가 목을 비틀어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있네요. 저 녀석 뒤로 가보겠습니다. 저 그리고 한 번에 제압을 해야겠어요. 무기가 있네요. 무기를 찾으러 왔는데 무기가 있어. 무기 찾았어요. 자 그리고 하지만 여기선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죠. 의도치 않게 여기서 기술 포인트가 9개나 남았어요. 자 더 강한 모습으로 우담족에서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회복 약간 감소한 체력 박동이 자동으로 더 빠릅니다. 오케이 정말 좋은 거다. 자 화살 제작이 좋아지고 자동 수색 지하 적이나 동물이 함정을 건드렸을 때 더 큰 피해를 준다. 이중 함정 이중 미끼 너무나도 좋은 게 많네요. R3 버튼을 눌러 몸집이 크고 강한 족장급의 적을 제압합니다. 이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필요할 것 같아. 이것도 그냥 한 포인트 남았으니까 됐어. 출구로 가려면 이쪽일 거예요. 자 목적지가 지금 맵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쪽인 것 같습니다. 녀석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작할 수 있는 건 없을 텐데 기술에서 뭘 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포인트가 없습니다. 어 정말 눈이 부시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규모의 감옥은 아니네요. 저는 여기에 마을로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담족이 도대체 얼마나 잠깐만 여기가 어디인지도 알아야겠어요. 잠깐만 아니 여기라면 생각했던 것보다 근처에 우담족이 있었네요. 바로 밑에요. 계속 갑시다. 동굴을 수색해 출구를 찾으라고?
그렇다면 동굴인가? 근데 좀 뭔가 잘못되지 않나 싶은데. 한번 이쪽으로도 가보고 이따가 되돌아갑시다. 왠지 일로도 한번 가보고 싶어. 이쪽이 맞을 거라 생각해요. 계속 가봅시다. 발자국이 일로 갔는데. 자, 여기도 지금 동굴이에요. 자,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죠. 여기에 맞아요. 놈들이 있어요. 한 방이 저놈을 제압해야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서 저놈을 제압하려면 이건 안 돼요. 자, 무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중화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 녀석의 머리와 빗나가더라도 심장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이 위아래로 흔들어지는 숨 조절을 이용해서 녀석을 제거하겠습니다. 됐어요. 저기 빗나간다 할지라도 머리가 맞았을 거예요. 한 명이 지금 잘 눈치챈 것 같네요. 여기서 올빼미 소환이 안 됩니다. 제가 부를 수 있는 동료도 없고요. 남은 근처에 놈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 보면 안 돼요. 저 봤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 한 명씩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저는 화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면 녀석들보다 먼저 처리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오는 놈을 제거하죠. 자, 계속 기다리다 보면 녀석들은 한 마리씩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저는 놈들을 빠르게 제거할 거예요. 됐어요. 자, 이 정도 독엔 죽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해서 독을 던지는 놈들이 나오고 있네요. 하지만 저 안쪽보다는 체력이 많이 달지 않아요. 실제로 이 독은 그렇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 미소를 나가게 된다면 그건 야생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에요. 자, 조금 더 빠르게 놈들이 들어올 때를 맞춰야겠어요. 한 놈이 더 들어옵니다. 간을 보고 있어요. 저런 간쟁이 놈들은 방법이 있죠. 여기서 불폭탄을 던집니다. 불의 면역이네. 자, 하지만 몸에 갑발을 착용하진 않았죠. 좀 만들도록 합시다. 불폭탄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한 놈이 남은 것 같은데 이런 놈은 당당히 근처로 가서 잠깐만, 강한 놈이에요. 쉽지 않은 놈이에요. 이런 놈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불몽둥이로 때려야 돼요. 이렇게 때려주고 때려주고. 자, 지금부터는 운명의 일기통을 잇겠습니다. 피가 많이 없어요. 자, 한 칸 남기고 놈을 잡았네요. 먼저 치료부터 합시다. 어디선가 또 다른 우담족이 덤빌지도 모르니까요. 막강한 자식들이었어.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히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극하게 되면 저한테 달려오는 것도 문제지만 상당히 강한 놈들을 암살로 잡지 못하는 것도 압박이 오니까요. 저런 놈들을 암살로 잡아야지만이 수월하게 게임을 할 수 있죠. 자, 몽둥이에 불을 붙였기 때문에 지금 시야가 잘 들어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모든 템을 파밍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옮기기는 거의 쓸모가 없죠. 굳이 쓴다면 포식자들에 대한 그런 피냄새를 맡지 못하게 해서 강가로 던져버리는 정도는 쓸 수 있겠네요. 사실 그것도 거의 의미 없어요. 어디가나 포식자들은 가득하기 때문에 시체가 하나 더 있던 없던 무조건 달려들죠.
시체를 숨겨서 적에게 들키지 않게 한다. 그건 정말 부적절한 생각이야. 왜냐면 한두 번 미션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지만 이 게임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일단 움직임 자체나 애들이 너무나도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한두 명 있는 무리를 만나야 되고 메인 미션에선 그럴 수가 없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 뭐야 살아있는 거야? 이 자식 살아있어? 이 자식은 제가 자는 동안에 불의 꿈을 꾸게 해줄게. 영원히 자게 해버리도록 하죠. 아주 편안한 자세로 다시 잠을 청하네요. 자, 그리고 저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이 녀석이 템을 가지고 오겠어요. 가방이 다친다 다 차서 팜이 안 되진 않습니다. 먹어지는 템들이 있거든요. 모든 템이 다 안 먹어지진 않아요. 제가 만약에 파크라이를 브리핑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온다면 저는 가방의 용량에 대해서 반드시 어필할 거예요. 왜냐면 파크라이 가방은 너무나도 실제보다 더 적어 보여요. 물론 이런 석판을 실제로 뭐 들고 갈 순 없겠지만 너무 몸 못 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마 많은 유저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한 명씩 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방에 한 명, 그리고 뒤에 한 명 있어요. 자, 하지만 저 녀석은 저를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려갔을 때 이 녀석을 잡게 되면 저 녀석이 저에게 올 거예요. 그렇다면 저 녀석은 먼저 제거해야겠어요. 자, 그러나 저 녀석은 단단한 갑옷을 갖고 있네요. 결국 이 녀석을 제거해야 될 텐데 제가 여기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원시인들은 과연 진짜로 원시인들일까요? 진짜 원시인이라면 이 정도 시야에서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아, 뒤돌아가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 원시인들은 이 당시엔 사실 동물보다는 머리를 쓰지만 머리를 잘 쓰는 그런 종류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 녀석을 어떻게 써서 제압을 해야겠어. 자, 밑에 있는 놈들은 강한 놈들은 없어요. 뭐야, 저 지금 내려가고 있어. 이 녀석만 제압으로 잡을 수 있다면 모든 애들이 다 전부 다 여기서 불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이놈은 정말 강하거든요. 자, 너희 뭐야, 이걸 몰라? 정말 이득 봤어. 잠깐만, 이 두 명은 뭐야? 안돼 안돼 안돼, 날 못 잡아. 자, 지금 이 두 명을 제거해야겠어요. 여기서는 불폭탄이 아니라 벌침 폭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절 봤네요. 자, 하지만 이 두 명은 벌침 폭탄 맞았기 때문에 좀 이게 맞으면 안 되지. 들어가. 됐어 됐어, 한 명은 쉽게 제거를 했어. 아, 잠깐만, 나한테까지. 자, 일단 후퇴합시다. 모두 다 죽일 필요는 없어. 완전 리얼리티 게임 있어요. 동굴 수호병을 처치하라는데 저놈을 처리해야 될 것 같아. 모두 다 지금 저를 잡으러 오고 있어요. 저렇게 된다면 아까 마찬가지로 전 여기서 한 명씩 제거를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쪽은 올라가야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됐어. 여기서 먼저 올라오려고 그럴 때 제가 제압을 하면 되겠어요. 자,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올라올 때를 노려서 녀석이 올라오는 그 순간! 이건 말도 안 돼! 됐어. 자, 생각보다 근처에 놈들이 있습니다.